네, 시청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스테이너 김수문이에요. 네, 2021년 11월 5일에 국민의힘을 끝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원내정당의 경선들이 종료가 됐어요. 여기서 원내정당이라고 한다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국민의힘, 기호 3번 정의당, 기호 4번 국민의당까지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호 5번 열린민주당이 원래 원내정당이었는데 그 비례대표 의원 한 분이 이제 그 지난번 재보궐선거할 때 사퇴를 했죠. 그래가지고 뭐냐 이제 의석이 없어졌어. 그래서 열린민주당 의석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그래서 원내정당 1, 2, 3, 4번이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PPT를 다시 하게 됐어요. 왜 다시 하게 됐냐고 한다면은 여기 보면 9월 5일에 내가 초안을 만들어 놨고, 그 11월 5일에 원내정당 경선이 종료됐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보완 사항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본투표는 2022년 3월 9일 수요일이고, 그래서 출마 연령 1982년 3월 11생까지 출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1985년생이라 이번에 대선은 못 나오거든. 근데 내가 보기엔 다음 대선 때 나올 것 같아. 경선 출마는 할것 같아요. 다음 대선 때. 투표는 2004년 3월 11일까지 할수 있어요. 2019년 12월 27일에 공직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만 18세부터 투표를 할수 있는데, 투표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개표가 끝나는 날이 다음날 새벽이잖아. 그래서 다음날 생일인 사람까지 출마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초일 산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 후보는 이미 등록이 시작했고, 그 경선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로 그 출마를 할 사람들은 의정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놓고 의정 활동 보고를 12월 9일부터 하면 안 돼요. 물론 의원직은 유지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 자치단체장은 사임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의원직은 유지하고 나올 수 있어. 대신에 의정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민주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경기도지사를 사임했죠. 자, 그래서 내년 3월에 선상투표가 있고, 그 다음에 3월 4일부터 5일까지가 사전투표, 3월 9일에 본투표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사전투표 때는 투표소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그냥 신분증만 조회하면 투표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는 그 자기 동네 투표소인 사람들하고 다른 동네인 사람들하고 그 길은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투표를 해요. 왜냐면 그 선거구에 따라서 재보궐선거를 같이 하는 선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구분 때문에 그 개표할 때는 그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그 봉투를 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개표가 조금 늦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주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건 이제 본투표. 그리고 아마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투표를 좀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표 종료 이후에 개표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날 재보궐선거도 같이 할 건데, 자, 여기까지 내가 오늘 정리를 다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가 몇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면서 몇 군데가 늘어났어요. 그 서울 종로구도 재보궐 하게 됐죠. 그래서 내년 3월 9일 대선하고 병행하게 됐고, 그리고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관련된 재보궐선거만 하게 돼요. 지방선거는 그냥 공석이 생기더라도 그냥 그 유지를 하게 되죠.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사퇴한 경기도 지사 자리도 일단은 행정부 지사가 권한 대행을 하고, 그래서 내년에 그냥 정식으로 7월에 그 취임하는 그때 그냥 똑같이 취임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2월 8일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 사유가 또 발생을 할 경우는 이때는 6월 1일 지방선거랑 묶어서 해요. 2월 8일 이전에는 2월 7일까지는 그 3월 9일에 몰아서 하고,
자, 일단은 그래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들 좀 늘었어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서울 종로구가 이번에 내년 3월 9일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같이 하게 됐어. 왜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이 종로구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낙연 전 의원이 경선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직을 했는데 2등했죠. 콩라인 탔죠.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선대위에 이낙연 전 의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초구 갑도 그 윤희숙 전 의원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 자리도 사퇴했고, 당시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로 나왔는데 예비후보 자리도 사퇴를 했어요. 왜냐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가 돼가지고, 물론 이제 중앙당에서는 웬만하면 나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사퇴를 선언하고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죠. 근데 사실 여기서 그 사퇴를 수리하면요, 그 의원 제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제 좀 약간 범죄 그 이제 혐의가 뭐 의원이 본인이 같이 있었다 뭐 그러면 이제 본인의 사퇴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징계성으로 딱 잘라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 그게 때문에 원래 사퇴 의결을 잘 9월 1일에 안 하고 그냥 한 9월 13일까지 그 국회 본회의 회기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수리를 했나 봐. 그 다음에 경기도 안성시 선거구도 당선 무효형이 생겼어요. 그 선거 당시 때 상대 후보인 당시 김학용 전 의원에 대해서 법안 발의 관련돼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어. 그러니까 고속도로로 보도한 언론 보도를 보고 그걸 공보물로 만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김학용 전 의원이 당시 이제 법안을 제기한 게 바이크에 대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 운행을 허용한다, 이거를 적용한 그걸 발의를 했었는데, 이제 이규민 전 의원이 그 선거운동 당시 왜 고속도로에서 바이크 운행 허용 이거를 그 발의를 했냐,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범위에 논란이 생긴 거죠. 사실 고속도로보다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범위가 조금 넓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고속도로는 엄연히 다르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경부고속도로가 양재나들목에서 한남대교 분기점까지는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약간 그 범주가 다른 거야. 그렇고 그 다음에 2심에서 당선 무효형 그리고 벌금 300만 원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대법원 상고까지 갔었는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시켜가지고 당선 무효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안성시도 다시 뽑아내고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도 정정순 전 의원이 당선 무효형이 됐어요. 이거는 선거 캠프에서 회계 책임자가 좀 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에 걸렸나 봐. 그러니까 의원 본인이 한건 아닌데 이 캠프 안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것도 포함이 되거든.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됐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는 자리, 대구 중구하고 남구. 지금 곽상도 의원이 아들한테 뭐 퇴직금 줬었대. 그래서 의원 제명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탈당 상태인데, 그 아마 재보궐선거 할것 같아요. 이거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 이제 최종 후보들 나올 때 만약에 재보궐선거가 확정이 되면 그때 또 다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전주시 을인데 여기도 이상직 의원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어. 그래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 이번에 제21대 의원 중에 최초로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2심이 안 끝났나 봐. 그래서 최대한 끄는 거 같은데, 만약에 최종 그 집행유예가 확정이 되면 의원직 박탈이 되겠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전에 얘기했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넘어갈 부분들은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넘어가가지고 그 어디부터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탈락한 사람들부터 얘기를 할까? 아니 탈락한 사람들은 그 여기서 하자. 여기서부터 넘어갈게요. 다시. 자, 여기서부터 가자. 그래서 2021년 9월 때 이제 원내 교섭단체랑 원내 정당의 경선이 이제 시작이 돼요. 1, 2, 3, 4번이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 예비 경선에서 컷오프된 사람들이에요. 이광재 의원, 전 강원도지사 겸 삼선 의원이죠. 그리고 양승조 지사, 현재 충청남도지사, 그리고 최문순 지사, 그 강원도지사죠. 이 사람들 컷오프 됐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 사람들은 나온다고 해놓고 불출마했어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김태호 전 후보 출마선언 33일 만에 철회했고, 이제 윤희숙 전 의원, 아까 얘기했던 그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그래서 탈락이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컷오프 돼요. 1차 경선에 진출한 12명 이외에는, 그러니까 강성현 후보는 1차 서류 심사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을 해요. 그리고 오성균 후보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고, 오승철 후보 서류 심사에서 떨어져요. 이 서류 심사의 기준은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나도 뭐 어디 특정 당원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그다음에 이제 더민주 본경선을 6명이 시작했죠.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그리고 이제 김두관 의원,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의원, 그리고 박용진 의원,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이렇게 6명이 시작을 했죠. 그리고 국힘도 본경선 12명이었지. 그 박진 의원, 그리고 이제 박찬주 전 이작전 사령관,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안상수 전 인천시장, 그다음에 원희룡 제주지사,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윤석열 검사, 그리고 이제 장기표 후보, 그다음에 장성민 후보, 그리고 최재혁 판사, 그리고 하태경 전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어쨌든 이 사람까지 12명이 이제 본 경선, 1차 경선에 투표를 붙여요.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김용기 후보, 심상정 의원, 그리고 이정미 의원, 그리고 황순식 후보, 이렇게 4명이 그 경선에 진출을 하죠. 근데 이제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 그 이제 진보 정당에서 최초 사선 의원이고,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본선 5등을 했는데 6.17%의 득표율. 이 진보 관련 정당에서는 득표율이 제일 높았었다 그래요. 근데 5등이었죠. 그때는 메이저 후보가 5명이라서. 자, 그래서 이제 본 경선 방식은 그 일단은 여기에는 공식 경선 일정 발표가 없다고 정의당에서 내가 해놨었는데, 그 어차피 4명이서 그냥 단판 경선을 했는데 그 과반이 안 나와가지고 결선 투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더민주 같은 경우는 총 11번 지역 순회, 그리고 국민선거인단 3번 합산하고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으로 가고, 그리고 국힘은 이 결선 4명에서, 그러니까 그 결선이 4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과반 안 넘어도 그냥 결선 투표, 2명이서 결선 투표 이런 거 없다, 뭐 이런 거겠죠? 왜냐면 계속 컷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4번부터는 다 유력 후보가 한 명씩이라 그냥 경선 없이 공천으로 남은 그런 예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더민주에서 1차 선거인단이 140만 명이 꼈고요. 그 2차 선거인단이 186만 명이 꼈어요. 그 이제 3차 선거인단 이때 내가 몇 명인지는 안 세봤었고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19 4차 유행하고 2020 도쿄올림픽 일정 이런 것 때문에 일정이 미뤄진 거기는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국힘.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차 경선 때는 여론조사 80%, 당원투표 20%. 그리고 2차 경선 때는 여론조사 70%, 당원투표 30%. 11월 5일에는 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그러니까 이 당원 인원수를 감안을 해서 대비를 맞춘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 당원, 그 아마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 그 아마 이제 먼저 투표한 쪽의 비율을 맞춰서 다른 쪽의 비율을 맞추는 방식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하고 당원투표 진짜 투표 인원수가 정확히 똑같아요. 결국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었죠. 아, 이게 논란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선에서 그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여론조사를 넣기는 했어. 몰라, 나는 여기 경선에 참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자, 그리고 자,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갈게요. 뭐그 전에까지 그 예상이긴 했는데. 자, 여기까지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9월 12일에서 9월 13일까지 국민의힘에서 국민신호 공개 면접을 하자마자 박찬주 후보가 사퇴를 해요. 만약에 자신이 1차 경선을 통과한다 해도 나는 더 이어갈 여력이 없다. 왠지 질 거, 어차피 1등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홍준표 의원 지지를 선언하면서 물러나요. 자, 그리고 9월 13일에 1차 국민선거인단 합상 결과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정세균 전 총리가 사퇴를 해요. 근데 정세균 전 총리가 여기서 사퇴를 하면서 나는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없었어요. 그랬고. 근데 이때 정세균 전 총리가 사위였는데 이때까지는 사위였어요. 그리고 이제 4.27%가 됐어. 자, 근데 여기까지 비율이 이거였는데, 이게 이 당헌 규정에 의하면 그 이제 사퇴하는 후보가 나올 경우는 그 뭐냐, 사퇴한 후보들한테 간 표들은 전부 다 사표 처리를 하고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로만 그 득표율을 정하는 그 룰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랬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1차 컷오프에서 이제 박찬주 후보는 사퇴를 했으니까 박진, 장기표, 장성민 이세 명의 후보만 사퇴를 했는데, 이땐 그래도 탈락한 후보들 자존심을 살려주겠다면서 세부 결과 순위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냐, 9월 16일에 아마 김동연 후보가 누구를 지지하면 하차했는지, 아, 시대전환에서 아마 누가 나오는지 몰랐는데, 그 김동연 후, 이제 김동연 전 장관일 거 아마. 그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지지한다 하면서 본인들은 그 아마 이 시대전환이랑 아마 합당해서 나올 것 같더라고. 뭐 군소 후보니까 넘어갈게요. 나중에 후보 리스트 나올 때나 정리할게. 자, 그리고 그 9월 25일에 광주 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전 의원이 처음으로 그 경선 그 지역 1위를 해요. 근데 이제 누적 순위 역전 못 하는데, 그 왜냐면 이제 이낙연 전 의원이 그 국무총리 하기 전에 있었던 자리가 전남지사였잖아요. 무안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전 전남지사였다는 이력 때문에 여기서 한번 1위를, 여기서 딱한번 1위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전라북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겨요. 근데 사실 이 전라북도는 원래는 이 정세균 전 총리의 출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의 출신 지역인데 하필이면 이 호남 지역에 오기 전에 사퇴를 해. 어쨌든 그랬고.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원래
부산 울산 경남 쪽이 홈그라운드인데 역시 그거를 앞두고 사퇴를 하죠. 네, 참 이상해. 자기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을 것 같은데 자기 지역 가기 전에 사퇴를 한다? 어쨌든 뭐 그래서 나머지 4명은 끝까지 완주를 하죠. 나머지 4명은 끝까지 완주를 하는데 일단은 이 4명 중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5년 뒤에 한번더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능성을 보고 끝까지 한번 완주를 해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아마 나이 때문에 다음번에 힘들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10월 6일에 정의당이 경선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예상대로 심상정 의원이 1위를 하고 이정미 의원이 2위를 했는데 그 과반이 안 나와서 결선 투표를 가죠. 그 다음에 10월 8일에 국민의힘이 2차 컷오프. 여기서 안상수, 최재형, 하태경, 황교안 후보가 탈락을 해요. 황교안 전 총리. 그쵸. 5등이었단 얘기야. 역시 세부적인 결과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5등이었을지는 뭐, 여러분들만 뭐,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더민주에서 그 10월에 이제 경선이 끝나요. 이제 서울까지 와서 경선이 끝나는데 이제 최종 50.29%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압승을 하죠. 압승이기는 해. 왜냐면 과반은 넘겼으니까. 근데 이제 최종 누적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39.14%예요. 근데 이제 재외국민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을 거고 3차 선거인단 때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가 엄청나게 몰린 거야. 그래서 3차 선거인단만 따졌을 때그 이낙연 전 의원이 62.37%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이낙연 전 의원도 조금 뜸을 들이게 되죠. 이따가 얘기할게, 그거는. 어쨌든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1, 2위 결선 없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자, 1차 선거인단, 2차 선거인단에서 이재명 후보가 표를 많이 얻었어. 근데 이제 3차 선거인단이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그 투표를 한 인원이.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이때 표를 많이 얻긴 했는데, 근데 사실 1차 선거인단에서 이낙연 후보가 얻었던 표보다 3차 선거인단에서 이낙연 후보가 얻었던 표가 별로 없는 거야. 그거보다도 적어요. 어쨌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당원 외 선거인단 투표에서 결국은 거기서도 이재명 후보가 많이 얻었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 누적은 이렇게 되는데 과반 기준으로 4,000표 차이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는 그 누적 투표소에서 무효로 전환이 된 거지. 아, 맞아. 조정훈 의원. 근데 이제 그 시대전환 같은 경우는 그 아마 이제 그 무소속 그 후보랑 아마 단일화 하기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기는 해요. 근데 3차 선거인단 때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많이 얻었어도 1차 선거인단 때 얻었던 표보다 적은 거야.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 같고. 근데 이제 특별 당규가 있어요. 이게 조금 그 약간 이거 갖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가 그 무효로 바꾼다. 근데 이 표가 28,399표거든요. 근데 이거를 추가 반영을 하면 49.32%인 거야.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이낙연 후보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캠프에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진실은 저 너머에. 그래서 유권 해석만 좀 다시 해달라.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특별 당규를 제정한 시기가 그 이낙연 전 의원이 당대표 선출되는 날, 그 선출되기 전에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당대표 선출은 나중에 했고, 그 전에 이미 통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뭐냐, 당대표 선출되기도 전에 있었던 이 당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뭔가 따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후보들이 다 이거에 동의하고 나온 거 아니야. 솔직히 좀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더민주에서 그 사퇴한 후보들의 패인들을 볼까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 그래, 짬밥도 많아요. 6선에다가 국회의장까지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했어. 특히, 코로나19 시대 때, 그 코로나19 방역 시대 때 국무총리를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힘든 시기에 국무총리를 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 공적은, 그래, 인정은 해. 근데, 사실, 뭐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뾰족한 대책도 뭔가 없었고, 그냥 자기 경력만 믿고 나온 거지. 그리고 캠프에서 이 전재수 씨가 경선 도중에 캠프를 넘어가요. 캠프를 갈아타. 하여간 그러고, 그, 이제 나이를 감안을 하면, 그럼 이제 정치 인생에서 되게 마지막 도전이었는데, 좀 은퇴 과정이 좀 씁쓸한 그런 게좀 있죠. 네. 지금 나이 감안하면 이제 앞으로 뭐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글쎄요. 지역구를 한번더 할까? 근데 이미 국회의장까지 했는데 굳이 한번 더? 그거는 모르겠네요. 보통 국회의장 할 정도 짬밥이면 어느 정도 나이도 있는 사람이 하거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사퇴한 이제 김두관 의원. 근데 이 사람은 정전 총리하고도 다르게 애초에 인지도도 적어가지고 경쟁력도 좀 딸리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제 사퇴 시점이 자기 홈그라운드 가기 직전 사퇴를 하죠. 근데 사퇴한 거를 보니까 그 내년에 지방선거 때이 경남지사를 도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경남지사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 이제 4위로 완주한 박용진 의원. 아무래도 근데 이 사람은 현재 더민주에서 비주류 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6명 중에 그 지명도가 제일 낮은 후보야. 지명도가 제일 낮은 후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정책도 당의 방향하고 좀안 맞아요. 그러니까 비주류겠지. 그래서 지지율은 못 올렸는데, 그리고 그 정세균 전 총리가 사퇴를 하는 와중에도 이제 나머지 메이저 3명 빼고 나머지 번외 후보들, 그러니까 논쟁 대상에도 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나머지 세 후보들끼리 계속 막 진짜 그 전에 인지도 있었던 사람들께 막 이렇쿵 저렇쿵 하는데 혼자 계속 자기 어필하면서 걔도 끝까지 완주는 했어. 그래, 스포츠 정신은 좋아. 근데 솔직히 박용진 의원은 아직 만 50세예요. 그래서 사실 이 6명 중에 제일 젊었어. 그러니까 다음 대선 때도 당내 경선에서 못될 수도 있어. 근데 다음 대선 또 도전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다음 대선 때도 만 60세거든. 그러니까 그때도 한두 번 정도는 본선에서 도전해볼 수 있을 나이가 되거든요. 모르지? 당내 입지를 그동안 확보를 해놓으면 할 수도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위로 완주한 추미애 전 장관. 걔도 5선 짬밥이고, 당대표도 했었고,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당대표였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했죠? 근데, 법무부 장관 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하고, 그, 갈등이 있었지. 그래서 거기서 논란이 생기면서, 본인의 좀 약간, 본인의 지지 이런 거에서 좀 피해를 봤지. 근데 사실 이 추미애 전 장관은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린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될 때 내가 고2였거든? 고2 때. 그때 이때 이춘미애 전 장관이 아마 그때 새천년민주당의 당대표였을 거야. 열린우리당이 아니었거든,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좀그 반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윤석열 검사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약간 그 반감 정서를 좀 약간 상쇄를 시켰어. 어쨌든 그래서 상쇄가 됐어요. 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그거에 대한 반감이 좀 상쇄가 돼버렸어. 그리고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랑 추미애 전 장관을 동시 응원하는 지지자들이 좀 있었다고 해.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도 이게 본인 그 어필할 때 그런 얘기들을 했어. 그 본인 자기한테 문자 보낸 사람들 중에서 본인은 응원해주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다른 후보를 응원한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아마 내가 그때 그 경선 관련해서 방송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경선 직후에 바로 그 이재명 후보를 인정을 하고 바로 지원 의지를 표명을 했죠. 어쨌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당대표였을 때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법무부 장관할 때 추가 상쇄가 된 거지. 어쨌든 자, 그다음에 2위를 한 이낙연 전 의원. 자, 헌정 기간, 국무총리 기간이 제일 긴 사람인데.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대권 주자로는 되게 안정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딱 그거죠. 딱그 코로나19 터지는 그 시점에 총리직을 물러나지. 그래서 결국 정세균 전 총리만 고생 엄청나게 했죠. 그리고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몰락한 이후로 이제 그런 중도층 사이의 지지율이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이 이낙연 전 총리한테 넘어온 거야. 근데 이낙연 전 의원이 이명박 씨랑 박근혜 씨에 대해서 좀 사면을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약간 그쪽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좀 지지를 받고 싶어서 약간 사면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했는데, 당연히 논란이 붙겠죠. 왜냐면 솔직히 이두 사람은, 그래, 지금은 고인된 노태우 씨는 아니고 최근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직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때 형량이 선고된 사람들이라서 솔직히 지금 사면에 관한 정서는 좀 그렇잖아. 그리고 또 이낙연 전 의원은 본인이 당대표일 때 책임을 맡았던 재보궐선거를 졌죠. 완전 망했죠. 어쨌든 그래서 아무래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자기가 총리를 했었으니까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은 자기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거지. 근데 이거 알아둘 거 있어요. 추미애 전 장관도 그랬지만요, 이낙연 전 의원도 열린우리당의 창당 과정에는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추미애 전 장관도 열린우리당 창당에는 참가를 안 했던 사람이지.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건요,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했다가 1등을 못했잖아. 당내 경선 1등을 못했잖아요. 물론 마지막 서울에서는 2등을 하긴 했어. 그러면서 가능성을 보긴 했지. 근데 그 네거티브를 괜히 이낙연 의원이 따라했다가 졌죠. 정작 이재명 후보는 그때에서 교훈을 배워가지고 사실 경선 때는 네거티브 거의 안 했지. 자,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지목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사실 제19대 대선 때 당내 경선, 이때 1위가 문 대통령, 2위가 안희정 전 지사, 3위가 이제 이재명 후보였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때 그 박원순 전 시장은 경선에는 안 들어갔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한다고 자기는 경선 안 했지. 근데 그러면 그 당시의 경쟁자들, 안희정 전 지사, 그때 경선 2위하고 나서 성범죄로 몰락했죠. 그래서 지지자 대부분이 이제 이낙연 전 의원한테 넘어갔었고,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은 논란 속에서 이제 본인이 자살하면서 수사가 종결돼 버렸죠. 공소권이 없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은 네, 현재 논란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네, 쩝쩝. 그러면서 그 당시 유력 대권 주자들이 다 빠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경험을 쌓은 사람들 중에서 이길 수 있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일단은 정책에 대해서 주관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경선 당시 현직 도지사로서,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도정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도정평가는 굉장히 좋아. 그래서 실제로 일은 잘한다. 검증이 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자신과 관련된 법정 소송이 있었는데, 일단은 몰라, 대장동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따로 다룰 예정이에요. 근데 그거 빼고는 다 무죄가 나왔죠.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대놓고 갈라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내 주류는 아니긴 했어. 근데 그 아주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그 박용진 의원처럼 완전 반대파인 건 아닌 거야.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그런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당내에서 정권 교체가 됐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긴 했지. 그리고 사실 이낙연 전 의원이 당대표 하면서 좀 약간 똥 싸는 게 많아. 그래서 망했어요가 됐지. 자, 그리고 이제 10월 12일에 결국 정의당이 결선 투표를 했죠. 그리고 예상대로 심상정 후보가 되기는 했는데, 사실 경선에서 한 번에 통과를 못하고 결선을 갔어.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힘이 약해지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정의당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그 관심이 진짜 낮아가지고, 일단은 당원들만 투표를 한것 같아. 당원들만 투표를 한것 같은데, 일단은 정의당 같은 경우는 올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재보궐선거 때 후보를 안 냈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팍 떨어지고, 안 그래도 그런 식의 딱 당원들만 투표를 했기 때문에 관심이 더 없었던 것 같아. 뉴스를 찾아보지 않는 한, 찾아보기 힘들었던 결과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 대선 본선 때 심상정 후보가 6%를 넘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아마 6%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당내 경선을 하긴 했는데, 사실 국민 경선을 하는 당은 보통 제1당하고 제2당, 그리고 많이 해봐야 제3당 정도까지. 지난번 대선 때는 아마 국민의당까지는 아마 그 국민 경선을 했을 거야. 자, 그리고 11월 4일에 결국 국민의당도 대통령 후보를 지명을 하죠. 뭐 예상은 했어. 그 이미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 때 이제 오세훈 시장이랑 단일화를 했어. 근데 단일화 조건이 사실 그거긴 했죠. 추후에 합당하자. 그래서 그래, 단일화는 해서 오세훈 시장이 됐어. 그런데 결국 합당은 못했죠. 합당은 못하고, 그래서 합당을 못하게 되면서 그러면 나오겠네. 그러니까 당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만약에 합당이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안 나가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될 경우는 사퇴하고 대통령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사퇴하고 대통령 나오는 일은 없을 거다. 응? 응? 그러니까 시장이 될 경우에 하는 거였어. 이게 말을 잘 뜯어보면 그래요. 본인이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자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시장이 되면 그러면 그 대통령이 안 나오고 시장 계속하겠다. 이게 본인의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시장이 된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온 거지. 그래서 진짜 우린 한국 사람들의 말은 진짜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진짜 말을 교묘하게 잘했어. 어쨌든 후보가 지명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1월 5일에 결국 국민의힘이 이제 최종 결선을 했죠. 이게 결선이었어요. 그 과반이 나오든 안 나오든 이게 결선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 결선만 표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일단은 예상대로의, 그러니까 3, 4등은 예상을 했어요. 4등은 예상대로 원희룡 지사였고, 3등은 예상대로 유승민 전 의원이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경제 관련 전문은 진짜 유승민 전 의원이 경제 쪽은 전문인 것 같은데 안타깝긴 해요. 글쎄요, 유승민 전 의원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솔직히 경제부총리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고, 그리고 이제 1, 2등인데, 이게 되게 웃겨요. 이게 결선 때 당원 투표랑 국민 여론조사 그 인원수를 똑같이 맞추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민주처럼 인원 제한을 둔게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더민주의 경선하고 차이야. 더민주는 그 가입된 당원들이랑 그 국민 참여인단 이런 거 제한이 없었어요. 인원 숫자를 그 인원수 제한을 안 했었어요. 리미트를 안 뒀는데, 국민의힘은 비율을 맞춘다고 리미트를 둔 거야.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48.1%고 윤석열 검사가 37.94%였어. 근데 당원 투표에서 57.77% 대 34.80%로 차이가 너무 크게 난 거야. 근데 여기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국민 여론조사는요, 그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좀 젊잖아. 나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였나 젊은 세대가 좀 많았는데, 당원에는 5, 60대가 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령대별 지지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래, 경선 결과는 수용하겠다 하고 그 전당대회 자리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그날 밤 SNS에다 올리죠. 참 희한한 선거였다. 예. 네. 뭐 그리 됐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참 희한한 선거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이제 참 이게 코미디죠. 그래가지고 그 지금 그 오히려 지금 이제 더민주 같은 경우는 지금 당내 갈등들을 좀그 어떻게 그래도 봉합은 했어? 그 경선에 나왔던 후보들이 그 선대위원회에 다그 나름 어느 정도 중요 역할을 맡으면서 나오겠다, 응? 지원하겠다, 다 이제 그 모아졌거든요. 더민주는 갈등이 그래도 봉합이 되는 모양새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후폭풍이 엄청나죠. 그 청년 당원들이 그 지금 탈당 인증서 그 탈당 인증샷들 막 올라오고 막 난리 난다면서요. 하여간 나는 어디에 당원에 가입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하여간 그러니까 그거야. 더민주 같은 경우는 그 이낙연 전 의원 쪽에서 바로 결과 승복한다는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결국
뒤에는 봉합, 갈등이 그 봉합이 됐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끝난 자리에서는 결과 수용하겠다 했는데 끝나고 나와서 뒷담화까지. 자, 이거를 내가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이런 비유를 하겠는데, 이게 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뭐냐, 과수원 농장을 가, 그 포도원,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농장 주인이 이제 두 아들한테 그 얘들아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겠니 했는데, 첫째는 처음에는 싫어요 해놓고 결국 나중에는 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일하러 가요. 근데 둘째는 그 자리에서는 네 갈게요 해놓고서는 말로 대답만 해놓고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의 비유를 보면, 지금 더민주 같은 경우는 첫째 아들을 사리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둘째 아들을 사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로는 싫다고 해놓고서는 결국 나중에는 도와주는 거 하고, 말만 도와주겠다 해놓고서는 결국 안 하는 거. 응? 딱그 복음의 비유랑 똑같거든요. 참 이게 사실 이게 종교하고 정치를 너무 관여시키면 안 되겠는, 이건 그냥 비유일 뿐이에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가지복음 일자일자 가지는 맛이 없다. 뭐 어쨌든 뭐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 말, 그러니까 그거야. 그 더민주 같은 경우는 그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결국 나중에 대의를 위해서 결국은 뭉쳤죠. 그리고 국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현재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는 둘이 마포구의 모 음식점에서 만났대요. 근데 음식점 이름이 되게 사심가득이야. 근데 그 사심이 그 원래 그 거기 음식점 참여한 사람이 4명이었다면서요. 그래서 그 숫자 4를 써서 그 사심가득이라며. 근데 솔직히 나는 이 사심 역사 컨텐츠가 특정 정당하고 좀 의미를 갖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좀왜 모임 장소를 저기요 이준석 씨왜 하필 그 장소에서 한 거예요? 쩝죠. 어쨌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모임 장소를 그 결선 후보 4명의 좀 힘을 좀 모으고 싶다 뭐 그런 장 의미에서 고른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은 홍준표 의원이 대놓고 뭐냐 돕겠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지지자들이 하는 말은, 그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경선에서는 졌지만,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뭐100% 인용은 내가 기억을 다 못하니까 그냥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라고만 알아만 두세요. 그 본인이 이번에 경선에서 지기는 했는데 본인이 정치 생활을 끝낼 땅은 요당이다 라고는 얘기를 한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경선에서 졌다고 탈당한다는 얘기는 없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선관위에서 그 정해놓은 규율이 있어요. 선관위에서 정해놓은 게 있는데, 당내 경선에서 진 후보가 탈당하고 독자적으로 후보에 나오는 규정은 못하게 막아놓은 거 있죠. 왜냐면 1997년 대선 때 당시 이인재 후보가 그 한나 이인재 후보가 그 신한국당 경선에서 져가지고 그때 이 나왔었잖아. 결국 국민신당을, 결국 그때 신한국당이 국민신당하고 분열이 되죠. 대신에 그 분열된 신한국당은 그 당시 조순 전 시장이 있었던 그 민주당을 뭉쳐서 한나라당이 되고, 그 국민신당하고 갈라진 거잖아. 그렇게 국민신당으로 갈라진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거 약간 페어플레이 정신에 좀 어긋난다 이게 논란이 있었죠. 결국 3등 했지만.
그래서 그 이인재 전 후보,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선관위에서 막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인재 전 의원은 그래가지고 진짜 이당 저당 다 갔다 와봤지. 어쨌든 근데 이제 그때 아마 그 국민신당에 아 그때 국민신당으로 갔었던 사람들 중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있어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그때 국민신당 가긴 했었어. 근데 나중에 그 이만섭 전 의장은 다시 한나라당으로 가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이번 경선 결과 보니까 그냥 웃음밖에 안 나. 아니 근데 사실 지금 더민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민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하긴 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 그러니까 모든 경선 그 투표 항목을 이재명 후보가 다 1등을 한건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 당원 투표에서 이 압도적인 과반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된 거지. 솔직히 그 국민 여론하고 당원 의견하고 너무 갈리죠. 솔직히 이거는 내 개인적인 분석인데 더민주에서의 그 약간 민심차보다 국민의힘에서의 그 민심 차이가 너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현재까지는. 왜냐면 그 더민주 같은 경우는 그 투표에 참여한 날짜에 따른 약간 그 민심차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에 취합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민심차가 더 크다고 보거든. 그래서 그 민심차를 그 어떻게 봉합을 할수 있느냐. 약간 이게 국민의힘에서 그 승리의 관건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민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좀 약간 그 이재명 후보가 수도권에서는 솔직히 지지율이 좋아요. 수도권에서는 그 경기도지사로 실제로 일은 잘 해냈으니까 그 국정감사까지 본인이 책임지고 나왔죠. 근데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나름 이재명 후보가 그 책임감은 있었어. 그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었는 게 그래도 자기가 경기도지사로 있었던 만큼 걔도 물러나기 전에 국정감사까지는 내가 나가겠다 했는데 근데 솔직히 사실 걔도 국정감사를 부지사한테 맡기고 가는 것보다는 걔도 본인이 나가는 게좀 낫기는 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국정감사 나가기 전에 사퇴하면 본인은 나갈 이유가 없어지긴 했는데 그럼 이제 부지사가 나가가지고 들은 얘기 뭐겠어요? 왜 도지사가 국정감사 나오기 전에 사퇴했냐? 이걸로 까이겠지? 그리고 그 당시 시점으로 국정감사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그 경기도 관련 행정 얘기보다는 다 대장동 갔다 갔잖아. 응? 성남시장 시절 얘기를 갔다가 갔잖아. 경기도 시절 얘기를 갔다가 하지. 그러니까 물어봐야 될 내용은 안 물어보죠. 국정감사 때. 참 이게 국정감사라는 게참 물어봐야 될 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상한 것만 물어보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그 그냥 뭐 그쵸. 본인 그래도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게좀더 나은 거긴 했어. 그래도 본인이 국정감사까지는 책임지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도장 찍은 게 그거죠. 일산대교 통행료 없앴죠. 결국 자기 손으로 일산대교 통행료까지 없애주고 나왔어. 그 일산대교 솔직히 좀 논란 많았잖아요. 그 통행요금 그게 부담이 크니까 자주 이용해야 될 사람들 다 김포대교 돌아서 갔잖아요. 알죠? 그 김포대교 그 다리만 이용할 거면 공짜인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수도권 1순환고속도로가요. 그 김포나들목 자유로분기점 일산나들목까지는 공짜야. 김포나들목에서 일산나들목까지는 공짜거든요. 딱그 김포나들목 남쪽에 김포요금소가 있고, 그리고 그 일산나들목 북쪽으로 가면 거기부터 민자구간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위에 고양나들목의 요금을 받거든요. 어쨌든 그 차이가 있어. 그래서 딱 그, 근데 김포나들목이 고촌에 있잖아. 어쨌든 고촌에서 일산까지 그 왔다가, 근데 솔직히 그 일산대교가 그 김포한강에 있잖아요. 근데 그 김포한강 사는 사람들 일산 가려고 고촌까지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 김포대교도 그 일산만 따졌을 때 일산의 동쪽에 있죠. 물론 사실 일산대교도 일산 서쪽이긴 한데 그래도 일산대교가 좀더 가깝잖아. 그래서 다들 불편해서 김포대교까지 돌아갔었는데 아마 효과는 볼 거예요. 효과는 볼거 같고 어쨌든 수도권에선 잘했어. 수도권에선 잘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 앞으로의 관건은 이제 좀 그거죠. 그 뭐지냐? 좀그 아무래도 이 그거가 있지. 이 약간 이제 좀 자기를 지지 안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쨌든 그나마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다행인 거는 이재명 후보가 호남 출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남 출신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잘 작용할 수 있어. 이 영남권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잖아요. 출신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점에서 아마 지역 갈등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후보가 이재명 후보고. 그리고 이제 그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최대 약점. 의원 경력이 전혀 없어요.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의원을 한 적은 없어요. 성남시장 몇번 하고, 성남시장 몇번 하고 경기지사 한번 했지. 대신에 행정 경력은 있잖아.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계속 검사로만 있었거든. 자, 그 우리나라가요. 그 자치단체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있어요. 그 이명박 씨도 서울시장 거치고 대통령 됐지. 그 이명박 씨 같은 경우는 의원도 한적 있고 서울시장도 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 됐고. 그 다만 아직까지 경기지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어요. 그 이인재 씨가 경기지사 출신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요. 아마 이회창 씨가 검사 출신이었고 국무총리까지는 했는데, 끝내 대통령은 못했죠. 근데 이제 이회창 씨한테는 그게 걸림돌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를 못했는데, 몰라, 말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아파서 면제라고는 했지만, 좀 의혹이 좀 있었죠. 결국 그것 때문에 이회창 씨는 끝내 대통령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다 컴플렉스가 있어요.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고, 그리고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어. 물론,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범주를 넓히면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거예요. 이명박 씨도 서울시장일 때는 잘했잖아. 그래서 서울시장 직후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뭐, 그때 좀 그게 좀 영향이 좀 크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나름 그래도 성남시랑 경기도 행정 걔도 잘 해왔죠. 도정 평가를 실제로 좋은 평가를 받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행정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증명이 돼 있고 그리고 사실 몰라. 공정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그런 쪽은 깨끗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솔직히 황교안 전 총리가 여태까지 의원을 못했죠.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국무총리 할 때까지만 해도 정당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윤석열 후보는 맨날 검사만 하다가 나온 거고,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약간 이제 의원직 경력은 없지만, 걔도 그 행정짬밥은 굉장히 많이 먹고 나왔어요. 뭐 그랬기 때문에 뭐냐, 좀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약간,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을 하냐. 뭐 사실 선거들이 다 그렇지.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이제 승리의 관건인데, 참 이게 나는 이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특정 후보의 팬도 아니에요. 특정 후보의 팬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진짜 원래는 거의 본투표 때까지 지켜보고 투표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코시국이 되고 나서는 내가 이제 거리두기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사전 투표를 해서 그러지. 근데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요, 이제 사전 투표하고 나서 본투표까지 방송을 하는 동안 BJ는 누구 뽑았어요? 약간 이런 얘기를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이거를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지지 선언은 할수 있어요.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은 지지 선언은 할수 있지만 비방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공공방송인하고 인터넷방송인의 차이는 그거야. 편파는 해도 돼. 편파는 해도 되지만 편파적인 비난은 안 돼요. 편파 지지는 해도 돼. 그거는 이제 좀그 여러분들이 내 방송을 보면서 참고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내 정당은 이제 4명이 나올 거잖아.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4명이 나오겠지만 이 원내 정당 후보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아마 이 TV 토론에는 이 4명이 나올 거예요. 내가 보기엔 TV 토론은 이렇게 4명 나올 거야. 안철수까지 4명이 나올 거 같긴 한데, 솔직히 근데 TV 토론은 보면 도움 안 되죠. TV 토론 나와봤자 어차피 후보들 다 서로 막 깔라고만 하고 자기 정책을 얘기 안 하더라고. 솔직히 TV 토론은 도움 안 되더라. 솔직히 막 유세할 때도 서로 막 네거티브 하면 또 반박하고 막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진짜 그것 때문에 후보 고를 때 진짜 힘들어요. 나같이 중립인 사람들은 좀 선거운동 때 그런 거좀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미 뭐 이미 1번하고 2번하고 서로 까고 있고 3번이랑 4번은 1, 2번 까고 있죠. 항상 매번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참 우리나라 정치판의 현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글쎄요. 그러면서 또 나는 나이만 먹어만 가고, 과연 내년 봄에 선거 때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지켜보기로 할게요.